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문장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따옴표,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스피커라고 그러죠. 스피커가 리슨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뭐, 이 화자는, 내가 연설자는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 글이라는 게 새로움이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래야지 읽을 만한 어떤 호기심도 생기고, 첫 문장에 호기심을 넣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스피커가 리슨한다라고. 근데 귀 기울인 게 뭐다? 그들의 청중들의, 그러니까 청중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청중들의 반응을 살핀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주시한다. day부터 읽을 The day. day monitor announced that the verbal and non-verbal signals an audience gave the speaker. 그들은 청중들이 스피커에게 주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사인에 청중들의 피드백을 주시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데이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다음에 쉼표, 피드백 뒤에 있는 쉼표에 대한 얘기. 그렇죠. 동격이죠. 그러니까 뭐인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문장에 어딘가 생략된 게 있는데 어디에 뭘까요? 어딘가 생략된 게 있는 것 같은데. 기브즈 뒤에 뭐가 생각됐죠? 피드백이 생각됐다? 자, 엉뚱하게 찾은 거죠. 이게 보입니까? 이게 있는 거죠, 이게. 이게 있는 거죠, 이거. 이 문장을 끊어읽으면 데이가 모니터한다. 무엇을? It을 they monitor it. Audience feedback. Feedback은 feedback인데 어떤 feedback? An audience gives a speaker. 누가 누구에게 뭐 하는 청중이 저 연설자에게 주는 feedback을 뭐 한다? 모니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생겼던 거예요? 네. that이죠. 선행사가 이거죠. 그쵸? 그 만만 길어봤자 이시죠. 또는 선행사 이거라고 봐도 됨이라고 봐도 돼요. 어쨌든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기부스 뒤에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아니고요. 관계 대명사 that 또는 위치가 생략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부터 첫 문장 계속해서 가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얘기한 거죠.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 문장 1, 아 1번 audience Audience feedback often indicates whether listeners understand how they perceive and are ready to accept the speaker's idea. 청중들의 피드백은 자주 보여준다. 듣는 사람이 이해했는지 관심이 갖고 있는지 첫 발화자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케이. 그래서 indicate라는 단어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오케이. whether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바꿔 쓸수 있는 건 if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ther부터 시작돼서 ideas까지를 보고 문법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어떤 경우에 whether가 이끄는 간접 의문문이 발생하느냐? 이거를 두 문장으로 분리 또는 직접 의문문을 바꿨을 때 뭐가 존재하지 않았다? 의문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의문사가 있어야 될 접속사 역할하는 자리에 if나 whether 해서 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건 관련이 있는 문장이 맞아요. 맞죠. 같은 얘기 계속하고 있죠. 피드백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번. This feedback assists
the speakers in many ways. 그렇죠. assist 대신에 이제 중등 버전의 helps 쓰는 게 이제 assist가 나오는 겁니다. indicate, assist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관련 있는 문장이 맞죠. 그러니까 이러한 청중들의 피드백이 누구에게 하는 역할? 스피커에게 하는 역할을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자, 이 글의 순서에서 여기서 뭐가 키가 되느냐? 이 다음 이어질 내용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다방면으로 도와준다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in many ways를 하나씩 하나씩 병렬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It helps the speaker know when to slow down, explain something more carefully, or even tell their audience that he or she will come to an issue in a question and answer season. Then I add the clause to the speech. Okay. What in an interjection? I know. 언제 느리게 말해야 할지, 어느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연설의 끝부분에 있는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이슈로 돌아갈지 청중에게 말해주는 것까지. 오케이. 다 한 건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요. 지금 진짜 주어는? 여우. 지금 어려운데? 자, 이 문장 해석 보세요. 그것이, 그것이라고 해석한다면, 그것이 도와준다. 누가 뭐 하도록, 화자가 알도록 해준다. 언제 천천히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가 아니죠. 누가 알도록 도와준, 뭔가가 도와준다고 했잖아. 말하는 사람이 알도록 도와준, 그럼 뭐가 말하는 사람이 알도록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준? 피드백 대신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가주고 진주 아니에요. 됐습니까? This feedback. 그러니까 3번 문장이 지금 관련 없는 문장이 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이 this feedback. 아까 2번 문장이 관련 있는 문장이었고, 이게 this feedback 대신 왔잖아. 그쵸? 첫 번째 이유 이거고, 두 번째 이유는 내용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쉼표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쉼표 나오고, 그 다음에 or 나오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런 걸 보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 이런 걸 보고 병렬 구조 나오죠. 병렬. 병렬 구조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 중에 뭐, 일단은 뭐, A가 명사라면 B도 명사, C도 명사라 해야 된다. A가 doing이라면 얘도 다 doing이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형용사라면 형용사, 이런 것들. 이 병렬 구조인데, 지금 병렬 구조 처리에서 약간 미흡한 게 뭐예요? 자, 여기에 뭔가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생략됐냐? when to가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when to가. 그러니까 이거를 병렬 구조를 파악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화 시켜서 보세요. When to slow down, when to explain, when to tell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언제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세 개를 늘어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천천히 해야 될지, 언제 설명해야 될지, 뭐를 어떤 것을 더 자세하게 조심스럽게, 또 심지어는 뭐까지 언제 말해줘야 될지, 누구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사용된 요 부분에, 요 tell 뒷부분의 구조만 보면 이거 사용식 구조예요. tell A, B인데 B가, 그렇다면 이 that은 뭐 하는 that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목적어를 끌고 다니기 위해서. 목적어는 명사가 할 수 있죠. 그러면 명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장을 명사로 만들고 싶을 때 대표적으로 쓰는 게 that인 거예요. 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언제 청중들에게 말해야 될지, 무엇을, 여기에 he, she는 누구 대신 왔을까요? 스피커 대신 온 거야, 이거. 스피커가 언제, 아, 뭐야, 청중들에게 언제 이 말하는 사람이 뭐 할 것인지를, 되돌아갈 것인지를, 어디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주제로 데려갈 것인지, 어디에서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하면 돼. 질의응답 시간.
언제? 연설 마지막. 그렇죠. 애딱 뭔가 연설의 끝이 다 연설 이게 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설을 마무리할 시점에 마무리할 시점에 뭐 어디에 in question answer session에서 뭐 주제로 언제 들어갈지를 청중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반응을 보고 아 이거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아 이건 사람들이 반응을 보니까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좀 더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 뭐 질의응답 시간을 언제 할지 그렇죠 주제로 또 언제 되돌아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계속 눈치를 본다는 얘기라는 거죠 계속해서 4번 문장 It is important for the speaker to memorize his or her script to produce on stage anxiety 그 다음에 얘는 프로듀스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봐도 됐습니까? 그래서 뭔 소리고? 음악은 중요하다 그 또는 그녀의 대본을 외우는 것이 무대에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가죠 오케이 그럼 진주원은? To memorize the script 오케이 그 다음에 for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를 아까 해석할 때 빼먹었어. 됐습니까? 자,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처리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누가 뭐뭐하 지금은 이제 주어니까 는 것. 이게 뭐뭐하기 누가 뭐뭐하기 위하여가 될 수도 있고요. 누가 뭐뭐하기 위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뭐하는 건 뭐뭐하기 위하여 뭐뭐하기 위한 뭐뭐하기 해서가 다 되는데 이거를 누가 뭐뭐하는 건 누가 뭐뭐하기 위해서 누가 뭐뭐하기 위한 누가 뭐뭐해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to 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죠? 그렇죠. 여기다가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 or to를 쓸 수 있는 부사적 용법인 거죠. 됐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인데 진주어가 동사 to 부정사인데 이 to 부정사 행동을 누가 할지를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로 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패턴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 it for to do나 it 여기 for 대신에 뭐가 올 때도 있죠. 그렇죠. of가 올 때도 있는 거죠. 됐습니까? 중요합니다. 누가 뭐 하는 것? 말하는 사람이 암기해 두는 것. 말하는 사람의 뭐를? 스크립트를. 써놓은 대본이죠. 뭐 하기 위해서? On stage anxiety 뭡니까? 무대, 그렇죠. 무대 불안감을 reduce 시키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딱 틀린 문장. 관계없는 문장인 거죠. 계속해서 뭡니까? 피드백의 중요성이죠. 스피커에게 뭐의 중요성? 피드백의 중요성이고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뭐 언제 천천히 해야 될지 언제 더 자세히 해야 될지 이런 것들 In many ways가 그러니까 In many ways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그 뒤에 뭐 무슨 구조가 등장했다? 이 병렬 구조가 등장하는 거죠. Many ways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왜 하느냐 자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했죠. 이게 어떤 문제, 뭐 이게 어법성을 따지는 문제로 바뀔 수도 있고 글의 순서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게 32쪽 번대인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문장을 삽입한다든지 문장의 순서를 배열하라든지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 순서로 바꿔서 나오면 in many ways라는 말이 나온 다음에 병렬 구조가 나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게 좋겠죠. 그게 이 순서가 바뀌어 있으면 틀린 순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audience? Audience feedback assists the speaker in creating a connection with the audience. 그래서? 청중들의 피드백은 도와준다. 스피커들. 청중들과 다양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와 나올 때 아 선생님 설명했던 거 이거구나 자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인두잉이라 그래 인두잉은 같이 설명한 게 뭐가 있냐 by doing, without doing, on doing 이런 것들이 있어 by doing은 알 것 같은데 뭐죠? without doing은 그렇죠. on doing은 뭘 것 같아? 자, on doing은 뭐뭐 하자마자야.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러면 on doing이 뭐뭐 하자마자면 in doing은 뭐일 때가 많을까? 하려나?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을 묻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audience의 feedback이 도와주는데 또 말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뭐 할 때, 만들 때죠, 만들 때. in making이 뜻이죠. 뭐를 만들 때? 존중하는 관계. 누구와의? 청중과. 그러니까 청중을 존중하는 관계란 말은 이 청중을 존중한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respectful한 스피커가 되는 걸까? 자, 그래서 respectable한 스피커가 되려면 청중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고 잘 그걸 아주 뭐 눈치를 모니터를 잘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속도를 줄인다든지 더 설명한다든지, 그러니까 언제 질의응답을 할지, 주제로 언제 되도록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respectful한 스피커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등부에서 중요한 게 어휘니까 뭐 정리해 볼 만한 어휘들은 뭐가 있었나요? 인디케이트. 그렇죠. 인디케이트 요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케이트 요런 느낌.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장치 있죠. 이런 장치, 이런 장치. 계기판. 계기판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보고 인디케이트. 이게 이 느낌. 이게 인디케이트라는 단어를 비주얼라이즈 하면, 시각화하면 이런 느낌이 인디케이트예요. 또 Anxiety. 그렇죠. Anxiety는 anxious라는 단어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anxious로 해갖고 어떤 유형 문제에 많이 나오냐? 이 말하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게 변하게 할 때 이 anxious 이게 막 불안, 불안하고 뭐 worried 하고 같은 말 worried, anxious. 됐습니까? 자, 그럼 36번 이제 그래. 이어질 순서. 그러니까 이런 국어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험 문제들이 이제 영어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자, 아 참.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키가 되는 것들은 테크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항상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뭔 소리 하는지. 그다음에 however you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대명사들 있죠. 그러니까 얘가 누굴 가리키느냐? 왜 씩씩 웃어? 아니 뭔 일이 있나 싶어서. 됐습니까? 대명사들이 뭘 가리키는지에, 그러니까 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그 뒤에 대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 앞에 대명사로 먼저 얘기해놓고 얘가 나오는 일은 없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키가 되는 거예요. 글의 순서에서는. 오케이. 그래서 더. Okay, 그래서 여기에 is를 내가 주목하자고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거 끊어 읽기 하면 is 앞부분을 끊어 읽기 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되고 주어가 difference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make, to 부정사에 대한 얘기. 오케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인데 뭐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결정을 내리고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 다음에 사실은 병렬 구조에서는요 여기에 이게 연달아 나오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느껴야 돼. 왜냐하면 병렬 구조에서 and를 계속 써야 될 상황이면 반드시 마지막 나올 때만 써야 돼. 여기도 end 놓고 여기도 end 놓고 하면 틀려요. 그러면 이건 좀 틀린 문장인가? 시험 문제에 틀린 문장을 쓰진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여기에 병렬 구조에 A 이게 총 몇 개가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AND로서 사실은 두 개가 연결된 거야. A AND B인 거야 지금. 근데 B 속에 뭐가 있느냐면 B-1 AND B-2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게 하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Learn and Adapt 하면 뭐야? 뭐하고 뭐하기라는 걸 하나로 취급한 거야. 뭐하고 뭐하기인 거야? 배우고 적응하기. 익히고 적응하기.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된 거냐? 2가 생략된 거야. 병렬. 그러니까 이게 병렬 구조에 아까 A 자리에 2 두고 나오면 B 자리에도 2 두고 나와야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to make decisions and to learn and adapt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2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이 뒤에 its environment가 나왔죠. 그럼 이 2를 보고 뭐라 그런다? 전치사의 2라고 하는 거죠. 자, adapt는 누구누구에게 적응하다 할 때 adapt to라는 전치사를 좋아하고요. 이 뒤에 만약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뭘 써야 된다? ing 형태가 써야 된다는 거. 그걸 전치사라고 이렇게 필기해놔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뒤에 do가 오면 adapt to도 하면 안 되고 adapt to doing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명사가 와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과 평범한 로봇 사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다?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약간 잘못됐어요. 뭐의 뭐와 뭐의 뭐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it가 있죠. 이 it가 뭐랑 똑같냐면 of the robot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차이 근본적 차이를 몇 가지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죠. 뭐하고? 능력과 소프트웨어다. 맞습니까? 자, 능력은 추가 설명이 없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추가 설명하려고 그 뒤에다가 뭘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투 부정사의 형용사의 용법을. 어떤 소프트웨어? 이러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차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능력, 로봇의 능력과 그리고 로봇이 가진 소프트웨어의 차이라고 했어. 근데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인데 어떤 소프트웨어? 뭐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결정을 내리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뭐 하기 위한? 배우고 적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근데 배우고 적응한다 그랬는데 누구에게?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누구에게? 그것의 환경에 적응을. 그 환경에 그냥 막 적응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식으로 적응한다? 데이터에 근거한대.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뭐로부터 들어온 데이터? 센서로부터 들어온 데이터에 근거하여. 됐습니까? 센서로부터 데이터에 근거하여 그것의 주변 환경을 배우고 또 적응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결정을 내리게 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의 차이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첫 문장 파악이 이런 문제 특히 중요한데 뭔가 뭐하고 있다? 둘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compare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compare 명사형은 compare, 명사형 comparison이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푸른 요령은 이런 딱 이거 나오면 되게 고맙다 그러면 돼. 연결어 얘가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이게 큰 힌트가 됩니다. For instance의 뜻은 예를 들어입니다. 예를 들어. 맞습니까?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말이 지금 뭐 이런 얘기 해놓고 바로 예를 들기는 가능하겠습니다. 뭐를 예를 들 수 있냐. 만약에 이게 바로 A가 이어졌다면 이 예를 들은 거는 뭐에 또 센서로부터 온 데이터에 근거해서 환경에 이렇게 하는 예를 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읽어도 되고요. 다 읽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시간이 모자란 경우에 부분적으로만 읽고 뭐 대충 흐릿하게 표시하면 한 이 정도 근처 있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렇게 골라줘야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다 파악하고 가는 게 좋고.
Okay, 그래서 for. For instance, if faced with the same situation such as running into an obstacle, then the robot will always do the same thing such as go around the obstacle to the left. 예를 들어, 만약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장애물의 런칭과 같이, 그러면 로봇은 같은 것을 항상 반복할 뿐일 것이다. 장애물을 왼쪽으로 지나치는 것과 같이. An AI robot, however, can do two things that no robot cannot: make decisions and learn from experience. 그러나 AI 로봇은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그냥 로봇이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ace 왜 PP 왜 뭐 과거 아니면 PP형이냐고 물었는데요. 왜 그렇죠? 왜 과거 아니면 PP형일까? 이게 바로 분사구문. 그런데 앞에 if가 있죠. 그럼 내가 뭐라고 부르는, 선생님 버전으로 하면 뭐라고 부르는 분사구문인 거야? 그렇죠, 친절 버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런 걸 만났을 때 뭐를 알아야 되느냐, if하고 faced 사이에 뭐가 사라졌냐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생겼댔습니까? 자, 분사구문의 특징은 뭐를 빼버리고 주어 빼버리고 동사를 뭐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분사로 처리하는 거죠. 정확한 명칭은 분사로. 근데 분사는 무슨 분사와 무슨 분사가 있어요? 있죠. 지금은 무슨 분사가 온 거야? 과거, 왜 과거 분사가 온 겁니까? 과거 분사는 뭐 바뀌면 무슨 시인데?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보이죠? 자, 분사구문의 주어는 자, 이 쉼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분사구문은 부사절이니까 간단 버전 만들어 버린 거죠. 게으르게 표현한 거죠. 그러면 주어를 생략할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어. 어떨 때 생략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쉼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 뒷부분이 뭐란 얘기다? 주절이란 얘기죠.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분사구문의 주어는 어떻게 생략할 수 있다?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그 말은 여기에 더 로봇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더 로봇이 페이스를 하는 거야? 페이스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 이런 거 보이죠? 그리고 이거 무슨 문이야? 조건문이죠. 조건문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해?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다? If the robot is faced, 그리고 be faced with이라는 수거가 있는 거죠. 뭐뭐를 직면하게 되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가서 막 가서 부딪혔단 얘기야? 아니면 수동적으로 당했단 얘기인 거야? 그래서 if the robot is faced with. 그 다음에 얘 발음은 obstacle입니다. obstacle. obstacle. 됐습니까? obstacle.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더 로봇, 그 로봇이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search as가 없었으면 앞에 뭔 상황, 뭔지 지금 모르잖아. 뭐가 있어야 됐어.
그래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어. 근데 뒤에 붙여놨어.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다음에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뭐와 같은 똑같은 상황? Running into an obstacle. 어떤 장애물에 달려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된다면 그 로봇은 will always do the same thing. 자, 이런 표현이 나왔죠. 이걸 봐서 이건 AI 로봇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 노멀 로봇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걸 바로바로 센스 있게 얘기를 해. 이게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지금은 설명하는 거 천천히 하는 건데. 맨날 똑같은 짓을 한다고? 아예 노멀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 같지? Go around the obstacle to the left.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짓을 할 것이다. 자, 중요한 연결 부사인 however 듣습니다. 지금 뭐 하기 위해서 노멀 로봇과 AI 로봇을 compare 하려고 붙인 거죠. 그러나 해석은 얘를 먼저 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러나 AI 로봇은 can do two things. 됐습니까? 여기 뭐가 보이죠? That the normal robot cannot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됐으니까 이런 게 보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 여기 두가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선행사가 two things면 two things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요. 두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를 안 써도 된 거예요. 원래 이게 없으면 여기 두가 안 들어가면 틀린 문장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두 가지 할 수 있는데 노멀 로봇이 할 수 어떤 두 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노멀 로봇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뭐와 같은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전에 한 걸로부터 뭔가 배우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읽은 내용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보다 좀 더 깔아주는 문장이 안 나온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 it It will adapt to circumstances and may do things. May do something different each time the situation is faced. 그것은 환경에 적응할 것이고 그리고 상황에 지명할 때마다 다른 것을 아마 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에 대한 얘기 수업 중 왜 뭐 급한 거야? 얘기해. 한 8시? 알았어. 아니, 괜찮아. 이에 대한 얘기. AI 로봇. 그렇죠. 여기에 내용 때문에 AI 로봇인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이런 글에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알고 봤더니 얘를 가리키네? 어? A 다음에 B가 올 수 있겠네. 됐습니까? 이 관계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 A단 B가 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게 답일 것 같아. 됐습니까? A단 B가 있는 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뭐 환경으로부터 결정을 내리고, 여기 봐. 자, AI 로봇은 두 가지 다른 거 할 수 있지. 결정을 내리고, 환경,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 해놓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는, every time하고 똑같고요, 이 부분. every time 주어 동사, 요 표현. every time 주어 동사면 주어가 동사를 할 때마다이고요. 여기에 생략된 말도 문법적으로 뭐가 when인 거죠. 그쵸? 됐습니까? 이게, 저,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뒷문장 속에 들어가서 완성되기 때문에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 표현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I robot will adapt to 전치사의 to circumstance and AI robot may do something different는 어순 different something 안 되는 거. 오케이. 매번마다 그렇죠. 그거 어떤 특정 상황과 마주칠 때마다 뭔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환경에 모여서 자 circumstance는 어휘 적용이 해당해야 되겠죠. 같은 말은 이로 시작하는 environment 됐습니까? environment circumstances 발음은 뭐라고? circumstances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 the AI robot may try to push the obstacle
Obstacle. Obstacle out of the way or make up a new route or change goals. 오케이, 그래서 AI 로봇을 아마 장애물을 길 밖으로 밀어버리려고 하거나 또는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목표를 바꾸려고 노력할 것이다. 오케이, 여기에 지금 보면 병렬 구조가 나와 있죠. 오케이. Try to do인 거야 전부 다. To가 다 생략돼 있죠 지금. Try 다음에 to가 다 걸리는 겁니다. 아까 전에 when to do가 걸리듯이. 오케이. 그 다음에 try의 뜻은 여기서 뭐가 됐다? 그렇죠. Push A out of B는 A를 B 밖으로 몰아내는 거고요. Make up 구상하다,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오케이. 잘 해석했고요. AI 로봇의 다른 점을 얘기했죠. 뭐 장애물을 치워버리거나 새로운 경로를 뭐 고안해내거나 목표를 아예 딴 거 해야지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같이 행동한다는 얘기죠. 무섭죠. 오케이. 그래서 C. Okay.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이거 먼저 해석해볼까요? 뭐예요? 그렇죠. 뭔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보면 여기에 충분히 구체적했어. A, B 구체적이야 엄청. 그러면 이게 더 구체적이라면 A, B 뒤로 가야 되는 거고 덜 구체적이라면 A, B보다 앞에 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The number of rubbish is deterministic behaviors. 그냥 로봇은 보여준다. 결정론적인 행동을. That is, for a set of input, the robot will always produce the same output. 다시 말해, 같은 입력을 하면 로봇은 항상 같은 결과를 출력할 것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가 또 보이는데요. 아까 to be a bit more specific 이게 나왔으면 어느 정도까지 스페시픽해지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어휘 deterministic behaviors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정론자적 행동이 무슨 얘기죠? 과정이 없고 그냥 왼쪽으로 딱 돌아갔다 끝까지 끝난 거. 그러니까 에이, 어차피 이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 뭐 새로운 뭐 방법을 구상해 보거나 아 좀 더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야 어 시키는 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고 야 너 뭐해 공부해야지 그러면 뭐 부채서에 뭐 꺼내고 이런 행동 deterministic behavior를 하는 말이야. 시켜야 뭐 그러니까 프로그램 된 대로만 하는 거. 다른 거 생각 못 하는 이런 걸 보고 deterministic 단어의 뜻은 결정론자적 행동인데 그게 뭘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지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멀 로봇은 입력된 대로만 행동하는 그런 경향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 놓고 지금 that is를 썼어. that is는 이 말이 어휘가 쉬운 어휘가 아니잖아. that is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기가 한 말이 좀 어려울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오디언스에 반응을 한다 할 때 이거 뭐 하고 싶을 때 쓰는 거냐? Explain more carefully 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인 거야. 뜻은 말하자면 즉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말이 좀 어려울 때 풀어서 할 때 나온다라는 거 딱 이게 딱 나오면 아 이 사람이 했는 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구나 이거를 딱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을 때, 뭐, 뭐로서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있었을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입력, 명령문이겠지. 입력된 거, 프로그램 된 게 있었을 때, 그 로봇은 항상 뭐, 똑같은 결론을 출력해낸다. 똑같은 짓을 한다. 그럼 얘가 어디 들어갈까? 그렇죠. 이게 맨 앞이죠. 그래, 왜냐하면은, 이 for instance가 키가 되는 거야,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 어떤 연결 부사가 뭐 however나 for instance 뭐 이런 것들이 that is 뭐 그다음에 여기서는 잘 안 쓰던 to be a bit more specific 이런 것들이 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으라고 그랬어.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그랬길래 예를 들어가 어우냐. 자, 로말 로봇은 맨날 이 말 자체도 어때? 약간 개념적이잖아. 똑같은 결론을 도출해낸다라는 말 자체가
그래 놓고 여기서 뭐 하냐, 뭐 부딪히면 맨날 왼쪽으로 갈 거야가 이거를 produce the same output. 자, 요거 있죠. 요거를 구체적으로 그 스페시픽 한 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search as go round up to the left. 이게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스페시픽하게 한 단계 더 간 거죠. 그러니까 덜 스페시픽한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CAB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맞틀? 됐습니까? 틀린 이유는? 아니, 반대로였네요. 이거 삭제하고 나왔어요. 헐. 왜? 왜 내가 뭐가 왜야? 지금까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게 3등급 나왔어? 네? 아니, 고1 그거 뭐 이거. 아, 잘했네. 깜짝이야. 이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했으면 잘한 거지. 됐습니까? 자, 같은 유형입니다. 오케이, 첫 문장 늘 중요하다 했고요. Collaboration is the basis for most of the foundational arts and sciences. 오케이, 그래서 협력은 예술과 과학의 주력인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most of the foundation, 대부분의 라는 말을 더 주는 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휘 몇 가지만 볼까요? collaboration, 협력. basis, 기본, 기초, 그 다음에 foundational, 기초적인. 오케이. 그래서 계속, 뭐 기초란 말이 엄청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냄새가 확 나.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예술과 과학에서 뭐가 콜라보레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자, for example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나올 수도 있겠지. 얘 다음에 for example이 올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 좀 희막해 보여요. 어쨌든 읽어는 놔야죠. For example, sketches of human anatomy or a collaboration with Marcantonio Della Torre, an anatomist from the University of Pavia. Their collaboration is important because it marries the artist with the scientist. Okay, 우리말로 안 해주실 건가요? 예를 들어 그의 사람의 해부학적 구조 스케치는 파비아의 해부학자인 이 사람과 콜라보한 것이었다. 그들의 콜라보레이션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술과 과학을 결합시킨 거기 때문이다. 오케이, 아주 잘했습니다. 자, 얘가 절대로 바로 이어질 수 없는 이유가 보이죠. 바로 히스죠, 히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히스가 누구 대신 왔는지를 찾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명사의 주인 찾아주기가 배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키가 된 게 for example이다. 뭔 말을 했길래 이런 말을 예로 들었을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다가 문법적인 거 살펴보면 where에 대한 얘기 왜 워즈가 아니야 이건? Sketches. 그렇죠, 이거죠, 이거죠. 됐습니까? They were. 됐습니까? Sketches were. 이렇게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s에 대한 얘기. Their collaboration. 그렇죠. 단수가 꼭 와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ary가 결혼하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combine의 뜻으로 쓰인 거죠. It combines the artist with the scientist.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술과 과학이 뭔가 요새 뭐 융합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 어쩌고저쩌고 뭔가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be it. It is often believed that Shakespeare-like playwrights of his career did not always write alone, and many of his plays were considered collaborative or were rewritten after their original composition.
셰익스피어는 그때 빅자가 같이 혼자서 작곡 하면서 썼을 거라고는 잘 믿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희곡에 많은 것이 학자 공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창작된 그가 창작한 후에 기록될 것이었다. Leonardo da Vinci made his sketches individual, but he collaborated with other people to add the finer details.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스케치를 개별적으로 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과 콜라보 협력을 했다. 더 세부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잇에 대한 얘기. 이트에 대한 얘기. 네가 해석했는 거는 이시 뭔지 확실히 아는 걸로 보였는데 물어보니까 모르네요. 해석할 때 저 뒷문화 어휘를 잘 알고 적어놨게.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해석했으니까 이게 가수거지. 그렇게 해석되는 게 가주어 진주 문이야. 데디아를 쭉 해석해놓고 얘를 마지막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 가주어 진주 그래서 데디아라고. 근데 아까 전에 해석에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믿어지지 않기는 어디 여기 나도 없는 거. 나 내 안에 나도 있다. 믿어진다라고 여겨진다. 안았다고 믿어진다라고. 그렇죠. 여기에 이제 낫이, 여기에 낫을 빼버려서 여기서 낫을 넣어버려 놓은 모양이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like은 누구누구처럼이고 안만 길어봤자 he지만 뭐 어차피 과거니까 따질 필요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시기란 뜻이니까 제 피리어드의 플레이라이터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did not always write alone. 항상 혼자 집필했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 many of his plays 할 때 play가 무슨 뜻이다? 희곡입니다. 희곡 영국 대본 day니까 day. 자 언제 갑자기 왜 현재 시제냐면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많은 그의 작품들이 여겨진다. 뭐로 여겨진다? collaborative 하거나 또는 day가 계속 여기에 이 시험 문제 뭐 이게 만약에 문법 문제라면 이거 워드 써놓고 많이 틀려나 하는 거야. 계속 뭐가 이어져 many of his plays are considered were rewritten 이렇게 돼야 되지. they are they were 제 다시 쓰여진 걸로 뭐 여겨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협동이었거나 또는 언제 그들의 원래 뭐 쓴 것 컴포지션 장문 글쓰기 얘기했으니까 원래 거 다음이니까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써여진 걸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일단 유명인 두 명이 나오고 있죠. 셰익스피어랑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얘기합니다. 나는 made his sketches individually.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따로따로일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 했는데 그러나 그는 협동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서 잘했죠. 또 finer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줄 필요가 있어. 그렇죠. fine이 I'm fine 할 때 fine은 잘 지낸다는 fine이죠. 근데 여기에 fine이 미세. 그래서 미세먼지를 뭐라 그러냐면 이거 좋은 먼지라고 해석하는 멍청이들이 있단 말이야. 좋은 먼지가 아니고요. 미세한 먼지라고 했습니다. 더 세밀한 세부사항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벌써 냄새가 팍팍 나. 여기에 스케치 또 나오잖아. B 다음 A인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과 여기에 보면은 다빈치가 collaborated with other people 라고 했고 그 other people의 애로 이 사람을 들고 있는 거니까 B 다음 A인 거죠.
너무 냄새가 확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 C. 자, 이번에는 키가 되는 게 similarly입니다. 됐습니까? similarly 해놓고 말이 퀴리가 나왔어. 스페시픽해. 어떤 아이디어를 던지는 거야. 스페시픽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가냐면, 자 협동이 중요해. 이 아트와 사이언스에서 중요해 라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나 다빈치도 혼자 절대 작업 안 해서,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뭐 콜라보레이티브 했거나 협동했거나 아니면 아예 그 원래 작품이 있는데 다시 쓰여진 걸로 지금 보니까 그래 보여.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긴 버시 나왔어. 이건 독립적으로 혼자서라 뜻인 거야. 혼자 스케치는 했는데 협동했다. 그러니까 완성 후에 다 자기가 스케치 다 마무리. 그러니까 인디비주얼리가 왜 들어갔냐면 스케치 할 때 혼자 했단 말이야. 대충 그 크로키죠. 크로키식으로 할 때 혼자 했는데, 디테일한 걸 추가할 때 뭐 이럴 때는 가서 물어봤다면 전문가 도움이 필요 받았단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 이 사람이랑 한 거야,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마리 퀴리니까 다른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similarly. Similarly, Marie Curie's husband stopped his original research and joined Marie in hers. 마찬가지로 마리 퀴리의 남편은 그의 원래 하던 연구를 중단하고 마리의 연구에 동참했다. They went on to collaboratively discover radium. 그들은 더 나아가 라듐을 발견했다. Which overturned all the ideas in physics and chemistry. 그것은 물리학과 화학의 옛날 아이디어를 뒤집었다. Okay.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similarly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similarly는 지금 뭐 대신 또 쓰기 힘드니까 for example 또 쓰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Hers에 대한 얘기? Hers research. Hers research는 아니고 her research죠. 아. Hers는 명사니까. 그 다음에 고온의 뜻은 계속하다는 얘기고, they는 Marie Curie and Marie Curie's husband 되지 맞고요. 여기 2에 대한 얘기. 전치사. 자, 아니죠. 두의 사이에 어찌시를 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2두면 네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없으면 뭐 하기 위해서? 라듐을 발견하기 위해서인데, 그렇죠? 어찌 발견하기 위해서? 협동하여 발견하기 위해서. collaboratively 하게.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또 뭐 이게 다른 유형의 문제라면, 문법 문제라면 이거 ly 빼놓고, 어찌 뒤에 하다가 와야죠. 어떤 하다 아니죠. 형용사 오면 안 되는 자리에 부사 써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그니까. 오케이, 라듐을 협력하여 발견하기 위해서. 그 다음 위치에 대한 얘기. 이게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라듐. 아, 네, 아니요. 라듐 맞아요. 라듐이 맞는데, 자, 아직 구체화가 좀 머릿속에 덜 들어가 있죠. 자, 이어줘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이어줘야 되니까 붙여주는 말인 뭐 접속사가 필요하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이거 and 라듐. 그 내용에 따라서는 이거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아니고 뭐 뒤에 반전이라든지 but it이라든지 for it 같은 걸로 바꿨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울리는 건 and radium overturn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얘는 that으로 바꿨을 수 없다라는 것도, 왜 그러냐면 여기에 무슨적 용법이기 때문에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어떤 애들은 대답에 쉼표 못 온다고 생각하는 게 얘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조건 대답해 침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얘가 뭐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계속적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동안 that이 편했잖아.
그렇죠. 선행 인사 뭔지 뭐 사람 사물 뭐 신경 쓰지 대서 막 썼는데 그걸 못하게 한 거 갑자기. 맞습니까? 오케이 나 필요한데.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B A C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예. 마틀. 오케이.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일단 그 영어 고등 영어에서 공기나 물과 같은 존재는 어휘력입니다. 됐습니까? 일단 뭐 시험 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단어를 외우고 있다? 망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 시험 대비를 할 때 어떤 애들은 되게 뭐 요령이 없다거나 눈치 없거나 이런 애들은 시험, 선생님이 시험 범위를 얘기해야 그제서야 단 공부를 시작하는 이런 애들 있습니다. 완전 미친 거죠. 시험 범위는 2주년인데. 그러니까 범위 알려주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날 그날 했던 것들 이제 뭐 중학교 때는 그날 했던 거 그날 복습 뭐 해도 안 해도 머리로 커버가 됩니다. 이제 머리로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장 삽입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로 다르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똑같은 문제를 그냥 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령은 다 똑같습니다. 앞에 거나 지금 거나 아까 내가 얘기했던 뭐 대명사 얘기라든지 뭐 however 같은 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또 아까 연결 부사들 뭐 however 이외의 다른 연결 부사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스페시픽 확인하고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스페시픽하게 가주는지의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는 것들. 자 그러면 삽입할 문장 보겠습니다. This may have worked in the past, but today with interconnected processes, we don't want all people to work the same. 과거에는 먹혔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상호 연결된 팀의 과정이 팀의 과정이 상호 연결됨에 따라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디스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 디스가 분명히 앞에서 한 말이나 뭔가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다음 중요한 건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게 비교하는 거. 디스가 뭔진 모르겠지만 뒤에 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앞에는. 됐습니까?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가 옛날에는 통했을지는 몰라도 뭐 그러나 뭐 in the past하고 today 반대말이죠. 옛날에는 그래 뭐 그게 됐을지 몰라. 하지만 오늘날 뭐 때문에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것 때문에 때문에 we 이렇게 쓴 겁니다. because of로 바꿔 써도 되겠어요. Interconnected team processes. 그러니까 뭐야? Interconnected 하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렇죠. 상호 연결된. 그러니까 뭐 이거 뭐야? 상호 연결된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거 뭐 팀 프로세스라는 얘기를 뭐 이걸 뭐 굳이 뭐 팀 과정 협동 있습니까? 상호 협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상호 연결돼 있는 팀 프로세스라는 얘기는 뭐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We don't want people who are the same. 됐습니까? 우리는 뭐한 녀석이다? 그렇죠. 됐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답으로 the same people 해도 될 걸 이렇게 한 거야. 우리는 뭐를 원치 않는다 하냐? 똑같은 인간들을 원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 이까지 읽었을 때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이 있어. 평상시에 책을 많이, 청소년시에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 애들은 여기, 읽은 애들은 여기서 뭔 생각을 하느냐. 대충 감이 오는 거야. 이 디스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시켰단 말이야. 똑같이 똑똑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고, 똑같이 뭐 이런 사람들만,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자들만 모아놓고 하면 최고의 팀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디스라는 얘기. But today, 오늘날, 뭐, 서로 연결되어 있는 interconnected team process는 we don't want all people who are the same. 동질의 인간들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거든. 어디 속에, 여기 올드 피플 어디에 소속된? 팀에 소속된 똑같은 인간들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 그러니까 어떤 조직, 팀, 뭔가 목표를 이용해 팀을 짤 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필요하고 그렇게 조직해야 된다는 게 필요하겠구나라는 감이 있다고. 이 글이 그 얘기겠구나. 이게 책을 많이 읽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란 말이죠. 대체 해석이 없는데요.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문장. 자, 그리고 특히 문장 삽입에서는 더 중요한 게 how의 첫 문장의 내용과 내가 삽입하려고 하는 내용에 그대로 가는지 뭔가 달라졌는지. 그러면 중간에 however 이거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most? Most of us have hired many people based on human resources. Criteria along with some technical and personal information that the most was important. 대부분은 사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전문적인 것이나 아니면 공통적인 것과 개인 정보, 개인 정보와 인적 자원에 따라 고용해왔다. 무슨 소린데? 자, 이런 식으로 어려운 어휘와 개념, 아이디어즈, 개념 읽기라고 하는데 있을 때는 뭐냐 단순화시켜서 정리해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해보라고 얘기해요. 정리하자면 뭔 소린 것 같아요? 사장이 그냥 능력 좋은 사람들만 뽑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시제도 주목할 만하죠. 이런 시제. 네.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이해 왔어 이런 느낌이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long with에 대한 얘기. 뭐뭐와 더불어서 이런 느낌입니다. along with 앞에 a along with b 하면 이거 end야 end. end를 이렇게 고딩 글 읽기처럼 해놓은 거야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접속사. 오케이. 왜 접속사죠? 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어떻게 보여야 되냐? 요거 더 버스 또트를 요렇게 포장해서 빌릭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더 버스 또트 이런 걸 보고 뭐라냐? 삽입구라 그래. 삽입구. 네가 해석은 삽입구답게 잘했어. 네가 어떻게 해석했어? 사장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기술적 개인적 정보 이렇게 해석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관계 대명사로 해석을 했고 물어보니까 접속사로 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것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 뭐가 이게 없다 생각하고 보여야 돼. 이게 이 부분이 없다. That was important. Information은 어떤 information? 결국 important information 이거 할 걸 뒤로 보내는 거예요. 삽입구 넣어서 누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누구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요한.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객관적으로 중요한 게 돼버리고 얘를 넣어버리니까 이 사람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돼버린 거야. 삽입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입구는 마치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대요. 누가 생각하기에 중요한이 만들어주고 있죠. 삽입구가 글을 좀 지저분하고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고요.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삽입구라는 거 얘기 안 해도 아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사장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베이스 온도 참 많이 나온 표현 중에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고용에 왔다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Human Resources Criteria 뭐 인사 정보에 따라서 뭐 그 이력서 됐습니까? 나 지금까지 뭐 했어요? 뭐와 더불어 몇 가지 기술적이고 개인적 정보, 누가 생각하기에 어떤 정보, 사장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와 더불어서 이런 것들 이력서 보고 사람들을 Human Resources Criteria 하면 뭐 이력서 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어휘가 이제 어렵죠. 됐습니까? 많이 등장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번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쵸? 만약에 여기에 어떤 조건이라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뒷부 여기서부터 시작된 부분이 오늘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여기 들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I have found that most people like to hire people just like themselves. 어느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들을 고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 이 시제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대세 대한 얘기.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found에 I know that 이거죠. 완벽한 문장 건반된 that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동질적 인간. 그럼 동질적 인간,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보스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보스가 자기 같은 사람들만 뽑는다면 지 같은 놈들만. 그렇죠. 내가 뭔가 회사를 하고 있으면 정말 무서운 회사가 되겠죠. 끔찍한 회사겠죠. 그렇죠. 나 같은 놈들만 막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막 기분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소지 부럭부럭 냈다가 그렇죠? 막 되게 객관적이고 지금 선생인 척 막 하고 그렇죠? 조심 잘 되는 기분 나빴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죠? 어떻게 기분 맞춰줘야 될지 모르고 일관성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또 자기가 객관화해서 자기를 보고 반성한 척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빡쳐가지고 또 부럭부럭 거리고 저도 사람인데요. 그랬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요. 안 되는 거죠. 계속해서 과거의 관행이 나오고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래서 1번 탈락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2번. In a team, some need to be leaders, some need to be doers, some need to provide creative strengths, some need to be inspirers, some need to provide for a diversified team. 어디로 갑니까? provide 다음에 줄 받겠습니다. provide. Okay. 자, doers. doers. 됐습니까? 일단 발음 지적은 하고요. doers. Okay. 그래서 뭔 소리? 팀에서 어떤 사람은 리더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실행가가 필요하고, 어떤 지금 B를 다 빼고 있죠, 지금. B를 빼고 해석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실행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창의적인 영향을 제공하는 것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불러넣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듯이다. Okay, and so on에 대한 얘기. 네. So strength에 대한 얘기. 힘이란 뜻도 있지만, creative 힘은 이상하니까, 장점이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장점. 됐습니까? 역량 안 돼요? 역량도 좋고요. 아주 좋고. 그러니까 지금 다은이가 지금까지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고급진 어휘를 쓸 줄 안다라는 거죠. 뭐 역량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애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딱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뭔가 병렬 구조인데 얘가 엄청 길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various한 유형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가 딱 여기 있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부터 오늘날에는 with interconnected team process 과정에서는 서로 한국에서 we don't 그러니까 don't want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We don't want the same people이라고 하고 있죠. 똑같은 인간 안 좋아해 해놓고 팀 안에는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어떤 뭐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제공해줄 수 뭐 제공해준다고 꼭 할 필요 없고 발휘한다라고 내가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 원래 제공하다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영감을 주는 거 그렇죠 inspire 이거 앞으로도 많이 다루겠죠 아 그래 아 뭐 만화에서 보면 전구에 불 켜지는 것 같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또 상상력이 필요하고 또 보면 많아 맞습니까? 자 그다음에 in other words는 뜻은 뭐고? 다시 말해. 자 어떨 때 쓰는 거냐? 내가 한 말을 한 번 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설명할 때 쓰는 거죠. We. We're looking for a diversified team where members complement each other. 우리는 다양한 팀을 찾고 있다. 서로의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오케이, 그래서 발음 지적 diversified. diversified.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얘기. 관계 부사죠. 그 다음에 complement에 대한 얘기. 그렇죠. 됐습니까? 얘는 이 형태로도 뭐 그 명사로도 되고 동사로 되고 뭐 이래요. 됐습니까? 지금은 뭐로 쓰였습니까? 동사죠. 그 다음에 one another하고 each other는 우리말 해석은 똑같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그러니까 each other는 둘 사이에 서로 서로고 one another는 뭐 그 셋 이상 사이에 서로 서로 아니 뭐죠?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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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complement 멤버들이 서로를 complement 해줄 수 있는 diversified that 그니까 다분화된 그니까 same과 관대되는 느낌이죠. 팀을 필요로 찾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putting together a new team or hiring new members, we need to look at each individual and how he or she fits into the whole of our team objective. 새로 팀을 구성할 때나 새로운 사람을 고용할 때 우리는 개인의 능력을 봐야 하고 그 또는 그녀가 팀의 목적에 어울리는지 봐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put together, put together 조립하던데 뒤에 new 팀이 왔으니까 팀 짠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왜 조꼬라지야? 왜 putting이랑 꼬라지야? 동명사다. 오케이, 여기 쉼표 보입니까? 네. 그렇죠? 분사군. 근데 when이 있네요? 그래서 뭐? 친절 버전 분사군.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는 이게 세 번째 형태인 put이 되어야 되냐? putting이 되어야 되냐? 둘 중에 어느? 여기도 마찬가지 hiring이 맞냐? hired가 맞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분사구문은 현재 분사, 분사구문도 있고 PP형 분사구문도 있죠. 그러면 얘가 여기에 뭔가 그럼 생겼겠죠? 뭐가 생겼겠습니까? We. 그렇죠. When we put together, we가 put together 하는 거야. We가 put together 하는 거야. 아니 당하는 거야. We가 hire 하는 거야. 우리가 고용하는 거야. 고용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부 다 ing 같은 거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위가 그대로인데 얘가 하는 거만 ing고 여기에 다른 단어가 오면 뭐 우리가 당한 위가 hire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여튼 뭐 다, 하여튼 다른 단어 써서 ed형이 와야 되지만 여기는 ing가 아니고 ed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 무슨 구조? 요거 이렇게 있는 거 병렬 구조. 그러니까 뭐 하거나 또는 뭐 할 때 이거 언제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에 대한 대답인데 아이고 친절한데 ing인데 분석. When we put together a new team or when we hire team members. 됐습니까? Okay. We need to look at each individual. 우리는 각각 개개인들을 여기 individual은 개인이죠. 개인 각각의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and 또 여기에 생겼던 말은 and we need to look at 됐습니까? 우리가 how 이하의 것도 그 다음에 how에 대한 얘기 how는 둘 중 하나겠죠? In. 그렇죠. 간접의 문. 어떤 식으로 fit into 융화되어 가는지 들어맞아 가는지 whole of our team objective 우리 전체 팀 목표에 어떻게 융화되어 가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더 The bigger the team, the more possibilities exist for diversity. Hey, 또 저렇게 읽고 이거 뭐라고 읽었어 이거? Diversify. 그럼 이거 뭐겠어? Divers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 이거죠. 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면서 최근에 배웠더라? 비교적. 그렇죠. 더비. 그렇죠. 더 할수록 더 한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혹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될까요? 네. If the team is bigger. 더 more possibilities for diversity
exist. If the team is bigger, the more possibilities for diversity exist. 자, 선생님이 뒷부분 the more possibilities for diversity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for가 뭘 꾸며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뭐가 돼야 됩니까? 어떤 뭐 다양성을 위한 더 많은 가능성이 뭐한다? 존재한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또는 뭐 will exist 이렇게 되고요. 존재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는 잘하는 놈들만 뽑아놔서 뭐, 막, 뭐 사장 닮은 뭐 이런 사람도 뽑아놔도 잘 돌아갔지만 이제는 안 돼. 왜? 그 원인이 바로 뭐? Interconnected team process 때문에. 됐습니까? 나의 약점을 상대방이 보완해줄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니까 전부 똑같은데 전부 그럼 약점도 똑같은 거죠. 사람이 100% 와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튀어난 부분이 있으면 쏙 들어간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줘야지 완벽한 팀이 완성된다. 오케이. 그다음에 39. 마찬가지. 해석 안 해? 해석 안 해. 뭐로 해석 안 해요? 마지막. 그 해석은 뭐? 응. 준비가 안 된 모양이죠, 그 다음 거는? 했어요. 그래서 뭐? 팀이 더 클수록 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뭐를 위해?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다양성,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다양성을 위한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마지막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 결국 뭐죠? 정리해보면? 소화시켜보면? 이거 문장을 소화시켜줘야죠. 다양한 사람들 필요. 근데 이런 단어를 썼잖아. 네. 그러니까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더욱더 다양한 사람들이 와줘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예. 우리 집만 해도 얼마나 다양해요. 네 명이 다 다르잖아요. 다 서로 놀리기 없네. 나의 장점을 상대방이 안 갖고 있고 약점을 갖고 있으면 놀리기 바쁘죠. 그렇죠? 벌써 이제 우리 조직 생활을 벌써 이제 느끼고 있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거기에서 불하거나 뭐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좌절감을 느끼거나 뭐 이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넌 그래라. 넌 그래라. 난 이렇다. 말면서. 맞습니까? 오케이. 자, 삽입 문장인데 이번에 주목해야 될 건 however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however, if you try to copy the original letter that you're manually drawing, you might find your drawing now was a little better. 네, 그래서 그러나 네가 원본을 뺏긴다면 네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보다 너가 그린 것이 조금 더 낮게 더 낮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케이, 정리? 원본 보고 그린 게 네 마음속에서 그린 것과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 rather than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rather than의 구조는 이것도 병렬 구조 만들 때 쓰는 건데요. A rather than B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B보다는 A rather than 앞에 있는 걸 위주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해석이 무슨 정리를 내가 시켜본 이유는 네가 이 부분에 우리말 처리가 좀 미숙해서 내가 정리를 시켜봤는데 일단 자 그러나 만약 네가 노력한다면이죠. 뭐 하려고 노력한다면 뭐보다는 뭐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근데 뭐 시험할 때는 이거 하고 나서 얘는 그러니까 얘는 강조줘서 하고 얘는 약화시켜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너의 상상 속의 그림 보고 이거 네 상상 속의 그림을 카피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리지널 원본을 보고 똑같이 하려고 만약에 네가 애를 쓴다면 그다음에 여기 무엇에 대한 얘기. 갑자기 왜 was가 나왔지? 여기 find란 동사가 있는데 여기 갑자기 왜 was가 갑툭튀한 거지? 바로 여기 뭔 일이 나왔기 때문? 네.
그렇죠.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대시 왔기 때문에 동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건맞는데. 너는 깨닫게 될 거야, 테디아를. Your drink now was a little better. 뭐 여기는 약간 더 나은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림이 좀 더 나아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여기에 이런 거 나왔어요. 딱 무슨 급의 비교급. 비교하는 내용인가 뭔가. 뭐와 뭐를 비교하는데 뭐랑 뭐를 비교하는 거야. 오리지널을 카피했을 때의 그 결과물과 이매지너리 드로잉을 카피했을 때의 결과물을 비교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은 뭐다? 오리지널을 카피한 게 뭐 이게 그래도 좀 봐줄만하네. 됐습니까? 그런 비교고 이렇게 however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magine. Imagine in your mind one of your favorite paintings, drawings, cartoon characters, or something equally complex. 너의 마음속에 너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들과 소녀와 만화 캐릭터와 또는 비슷한 짧은 어떤 거를 그려 생각해봐. 오케이, 그래서 imagine in your mind, 마음속에 떠올려보라 그랬죠? 한 개를 one of 뒤 그러니까 one of의 문법적인 얘기는 뭐 이런 부분들 one of 뒤에 이게 잘 왔는가 잘 왔는가 잘 왔는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또는 뭐 something equally complex 그렇죠? 똑같이 복잡한 뭔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일일이 얘기하기 하여튼 뭔가 복잡한 뭔가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한 거예요. 뭐 그림일 수도 있고 소묘일 수도 있고 만화 캐릭터도 있을 수도 하여튼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갑자기 however 나오면 이상하죠. 오케이.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런 다음 이제는 이렇게 나오고 다시 그대로 오면 되겠죠. 그래서 now with that picture in your mind, you can draw what your mind sees. With that picture in your mind, 어디 날라왔어? 네 마음속에 그려보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한번 봐봐. 봐서 그려봐. 오케이, what에 대한 얘기? 오케이, 관계대명사죠. Try to draw. 그리려고 노력해봐. 무엇을? What your mind sees. 너의 마음이 보고 있는 것을 그 카피해보려고, draw 하려고 해봐라. With that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거 하는 뜻이죠. 가장 먼저 배웠던. 이제 네가 떠올린 그 뭐가 됐던 간에 그것을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채로 try to draw 그리려고 해보렴. What your mind sees. 네 마음이 보고 있는 것. The thing that your mind sees. 됐습니까? Try to draw the thing. Try to draw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that your mind se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 뭐만 끝났냐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한 거 있죠. 이거 위에 문장 읽었으니까 박스 안에 있는 거 읽었으니까 여기에 방금 한 행동의 결과를 위해서 뭐라고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 Your imaginary drawing. 조금은 좀 안 되는 거죠 지금 비교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 되고요. 1번 자리에.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2번. Unless you're unusually gifted, you're drawing a look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you're seeing with your mind eyes. 만약 네가 대리 있지 않는다면 너의 그림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야. 네가 마음의 눈으로 본 것과는. 그렇습니까? Unless에 대한 얘기. 아니라면. 그렇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if you are not unusually gifted. 됐습니까? 오케이. 뭐 unusually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outstandingly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is 뭐 specially. 됐습니까? gifted 조심해야 될 단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재능을 가진이라는 뜻이죠. gift가 선물 이외에 재능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다음에 얘를 이상하게 읽던데 얘는 completely 됐습니까? 나 what에 대한 얘기?
관계대명사 중에서 만약 네가 아주 예외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재능이 많은 게 아니라면 네가 그린 뭘 보고 그린 그림? 마음속에 떠올린 걸 보고 그린 것이 완전히 다를 거야. 뭐하는 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내 마음속에 모나리자를 떠올려봐. 그럼 모나리자의 모습을 떠올리는 건 내가 모나리자의 원본의 모습과 똑같이 떠올릴 수 있죠. 그쵸? 그려봐!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아직 못 나오고요. 아직 뭐를 안 했냐 하면은 이 행동을 안 했죠. 그쵸? 이 행동 하고 나서 얘기해야죠. 됐습니까? 아, 그래서 2번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럼 3번 가겠습니다. Further.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Furthermore. Furthermore, if you copy the picture many times, you will find that each time your drawing will get a little better, a little more accurate. Okay, 그래서 다섯은 3번이 되는 순간이군요. 됐습니까? 일단 furthermore가 왜 중요하다? 일단 뜻은? 게다가 됐습니까? 어떨 때 쓴다? 덧붙일 때, 첨언이라 하죠. 첨언할 때 바꿔 쓸 수 있는 건? More over besides. 그렇죠. Besides, in addition, additionally 이런 것들. Okay. 그다음에 if you copy the picture, 많이 여러 번. 그러니까 이게 practice many times 하는 거죠. 100번 왔다면 would find. 엄마들은 대신 너는 깨닫게 될 거지. 발견하다 아닙니다. 이제 깨닫게 될 때도 있다는 거. Then each time. 자, 또 나왔어 이거. 그쵸? Each time 주어 동사가 뭐였어요? 할 때마다. 그쵸? Each time your drawing would get a little better. 됐습니까? 아니네요. 여기도 each time 뒤에 그걸 생각한 거고요. Each time you copied the picture many times.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투막은. 매번마다, 네가 뭐 하는 매번마다, 네가 그것을 베낄 때마다 each time 뒤에 you copied the picture가 생겼다는 거 정도는 알았습니까? 베낄 때마다 해놓고 이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 겁니다. 이거는 each time 뭐 매번마다 그때마다 베낄 때마다 너의 그림이 would get a little better 조금씩 더 나아진다. A little more accurate 또 더 좋아지고 더 정확해진다. 됐습니까? accurate이라는 단어도 앞으로 많이 등장할 거예요. 게임 중에 accurator라고 accuracy라 그러죠. accuracy 정확도 accurator라고 그 20개 그런 거냐 그 맞추는 애가 있었는데 그거 했던 정확성을 높이는 거죠. 됐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선생님 그래서 게임하는 거 별로 뭐라 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 게임을 영어 버전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전에도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좀 어려운 단어 중에 엄청나게 많은 어휘를 심시티 영어 버전 하면서 익혔다니까요. 모르겠던데요. 그래갖고 나랑 망하겠어요. 오케이. 연어를 흥하게 하는 걸 목표로는 나중에 하고요. 일단 단어 익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나 단어 익히려고 빼버려. 그러면 미친놈 같잖아. 아니 근데 뭐 그때는 뭐 한글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죠. 게임은 하고 싶은데 그쵸, 한글화, 뭐, 인터넷에 누가 한글화 시키는 파일을 올려놓은 애들도 없고, 맨 땅에 옆, 그리고 심시티 하면서 옆에 사전, 여기 그때는 또, 전자사전 이런 것도, 사전 펼쳐놓고. 아,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되게 변태 같네요. 게임하는데 옆에 사전이 있어. 뭐 하라는 거지? 애들 왜 불평하는 거지? 뭐 raise my salary 막 raise가 뭐지? 뭐 이러면서 salary? 응? 오케이 월급 올려달라고 raise my salary 그래서 salary이라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해서 practice makes perfect라는 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뭐한다? 연습이 완벽함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is is because you are developing the skills of directing what your mind perceives with the
movement of your body parts. 이것은 너의 마음이 인식하는 것과 신체 부위가 신체 부위의 움직임을 강화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여기 막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딱 해석해봐. 너가 개발하기 때문이다. 그래, 네가 개발하고 이 문장에 간 뭐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건 네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디스는 뭐 대신했냐? 이거 대신한 거야. 됐습니까?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이유는 네가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이야. 뭐를 기술을. 자, 그다음에 coordinate A with B. A를 B와 조화시키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야구 잘하는 사람은 coordinate I and movement of 그렇죠. body 그 중에서 팔, 허리 뭐 이런 부분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협음 능력이라 그래. 눈, 뭐 특히 야구 같은 눈, 손 협음 능력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협음 능력 이런 분야가 있어요. 됐습니까? 체육 파트에서 체육 대학 가서 만약 체육 전공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코디네이트 시킬 것이냐, 조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은 뭐 네가 뭐 상상 속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리는 거랑 완전히 뭐 그대로 옆에다가 놔두고 그리는 거랑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뭐다? 좀 더 여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나왔죠? 저 첫 번째 네가 뭐 이유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그냥 만약 네가 원본을 보고 만약에 뺏기려고 너의 상상 속에 머릿속에 있는 그림보다는 원본을 그대로 옆에 놔두고 하면 너는 너의 그림이 조금씩 나아지는 거를 알게 될 거고 게다가 네가 여러 번 하면 매번 네가 each time you copy the picture 네가 뺏길 때마다 your drawing would get a little better, a little more accurate. 연습이 완벽을 만들잖아. 그리고 연습이 완벽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이렇게 할수록 너의 여기서는 이제 mind perceives 마음이 보는 것 뭐 your mind sees 할걸 s-e-e-s 할걸 perceives라는 고딩 다운 단어를 한 겁니다. 인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너의 몸 이 what은 관계되면서 what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요약하기. 자, 요약하기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편이에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난이도가 그러니까 그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뭐 그 몇 번 때 문제는 난 거른다 이런 것도 뭐 1등급까지 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뭐 30 몇 번 때 이런 문제들 좀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는 거르고 뭐 바로 40번으로 이렇게 가서 쭉 풀고 나서 시간 되면 30번 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선생님들, 시험 출제자들도 그런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뭔 짓을 가끔씩 하냐면 여기에 엄청 어려운 걸 빵 내버려. 그러면 이게 시험 치다가 뭐가 오냐 멘탈 붕괴가 온단 말이야. 조졌다. 이거 빨리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야. 40번 때 문제들은. 그때 누가 붕괴 끼면 되게 끊기가 돼요. 아 진짜 내가 수학 문제 볼 때 맨날 이렇게 나 너무 어려워갖고 독특하지 이렇게 너 관계를 낀 거야 냄새나서 비슷해 꺼갖고 풀고 있는데 갑자기 싹싹싹 다 풀렸어. 그래서 한 개 빼고 다 받았잖아. 반 이상 몰랐는데. 우와. 그러면 그 뭐야 시험 칠 때 방귀 향을 준비하세요. 코에다 이렇게 바르고 가는 거야. 바르면 아 그거 맞다. 발라놓으면 이게 코가 같은 냄새에 적응해서 안 되겠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In one experiment, 실험에서 subjects observed a person solve 30 multiple choice problems. 실험 진행자들은 한 사람을 관찰했다. 30개의 성별 문제지를 오케이. 그래서 subject에 대해서 뭔 얘기 하겠어요?
실험대상자. 그렇죠. 이제 더 이상 과목, 주제도 아닌 다른 뜻도 등장했습니다. 피실험자. 있습니까? 그 다음에 observed에 대한 얘기 뜻은? 관찰하다. 그럼 solve 왜 족과라지야? 관찰했다. 아니 solve는 왜 족과라지야? 아 solve. 그때 당시에는 풀고 있어서. 아, 저 관찰하려고 그러면 뭘 써요? 일기. 관찰. 아니 너의 몸에 뭐를 써요? 관찰하려고 그러면? 아 눈. 눈을 쓸 때도 있고 뭐 관찰을 꼭 눈으로만 하는 관찰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뭐 만져본다든지. 아. 그렇죠. 지각 동사? 그렇죠. 이거 지각 동사예요. 그 말은 솔브도 되고 또 뭐도 되지만 아니 솔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솔브도 되고 또 뭐도 되지만 솔빙도 되지만 뭐는 안 된다. 투 솔브나 솔브드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한 실험에서 이렇게 피실험자들이 어떤 사람이 30개의 객관식 문제를 푸는 것을 지켜 관찰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실험자들이 관찰 당할 것 같은데 관찰을 한 겁니다. 관찰하라고 한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같이 관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관찰하고 있는 사람은 관찰하고 있는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n all cases, 50 of the problems were solved correctly. 모든 경우에서 15개의 문제들은 정확하게 맞다. 오케이, 해결됐단 말이죠. 프로블럼이 솔브를 할 리는 없으니까 수동태 표현됐고요. One group of subjects saw the person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the first half and another group saw the person solve more problems correctly in the second half. Half가 아니고 L 소리 안 납니다. Half. Half. 오케이, 그래서 한 그룹의 피실험자들은 앞쪽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사람을 봤고 다른 그룹은 후반부의 문제들을 정확하게 푸는 사람을 봤다. 그렇죠. 그러니까 30문제 푸는 걸 봤는데 둘로 나눈 거죠. 집단을 서브젝트의 그룹을. 그래서 퍼스트 그룹은 앞문제 15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거 봤고 다른 사람들은 앞문제 틀리고 뒷문제 15개 정확하게 푸는 사람을 일부러 그렇게 지시 답을 다 알고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하기나 다른 행동을 보인 거죠. 두 그룹에 대해서. 오케이. 그래서 계속해서 얘랑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어? 얘랑 이런 거 보이죠? Observed. 바꿔 써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Observed the person saw more correctly. 얘는 어찌 식어? 어찌 솔브하다 정확하게 풀다. 오케이. 그래서 전반전, 후반전, 그러니까 앞쪽 30, 앞쪽,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풀었다 그러면 30분 동안 뭐, 맞게 풀고, 뭐, 30분 동안 틀리게 풀고, 이렇게 뭐, 서로 또 반대를 했다. 너 그룹? The group that saw the person perform better in the initial examples rated the person as more intelligent and recalled that he had solved more problems correctly. 초반에 문제를 더 정확하게 푼 사람을 본 그룹은 그렇지 교체라고 부담돼 착각했다. 그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그리고 그가 더 정확하게 문제를 풀었다고 회상했다. 오케이.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그룹 뒤인 that 시작했죠? 그렇죠? 그럼 끝은 어디서 났습니까?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건 더 그룹이니까 is로 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봤
봤던이라고 마지막에 처리했죠. 그 말은 내가 이걸 쭉 해석하다 봤던이라고 하는 순간 이건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퍼폼의 형태 얘가 설명해주죠. To perform, performing 중에서 to perform 안 되고 performing은 되고요. 그 다음에 initial 단어의 의미는 초반에. 그러니까 first half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앞쪽 15개를 이렇게 initial example로 하고, 그 다음에 rate에 대한 얘기. 평가. 그 명사로 쓰이면 등급도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ate A as B가 보이네요. rate A as B. 어떤 바로 여기는 rate A 어떤이군요. rate A 어떤 해서 A를 어떻다고 평가하다. 여기 형용사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꾸라지는지 누가 물어보신다면 얘가 얘기해주죠. 병렬구조죠. 그 병렬구조에 걸리는 게 the group rated and the group recalled의 병렬구조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는 뭐한데? 그렇죠. 됐습니까? 똑같은 대신데 다르죠 지금. 가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대한 얘기 그러면 이 시제에 써야 되는 이유는 누가 얘기하냐? 리콜드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회상하기 전 이전에 해결했다는 거죠. 시간 타임라인상 해결하고 나서 또 올린 거 아니에요. 리콜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처음 문제 앞에 막 15개 쫙 맞춘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똑똑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많은 문제를 제대로 풀었다 라고 회상했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뭐 설명 해설이죠. 실험에 대한 심리학 실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실험을 하고 뭘 보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 그룹에 안 나왔는데 반대 그룹은 뭐라고 그랬어? 아 저 사람 멍청 앞 문제 15개 틀리고 뒤에 15개 맞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다? 아 저 졸라 멍청하네. 뒤에 많이 틀렸네. 결국 똑같이 50점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똑같은 사람을 보고 왜 그랬느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Th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is that one group formed the opinion that the person was intelligent on the initial set of data, while the other group formed the opposite opinion. 맞든 틀리든 해석하세요. 끊어 읽기 순서대로 가세요. 그냥. 오케이. 그래서 is에 대한 얘기 왜 is냐? This. The explanation이 주어니까 this에 대한 얘기 겉 만든 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일단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Th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is that 하면 여기까지 일단 해석하고 그 다음 부분 처리하면 돼. 뭐에 대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설명은 that 이하입니다. 지금부터 왜 차이가 나는지 뭐 하겠다? 설명하겠습니다. that 이하 부분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문장처럼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 했답니까? 오케이. 이 that 뭐 한 대시게?
강조해야 되시다. 나는 접속사. it을 보고 뭐라 it을 흔히 학생들이 관계대명사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관계대명사가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동격에 대시야 이게. 자, 이게 관계대명사로 착각하는 이유는 관계대명사로 해석하면 해석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잘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이유는, 그게 아닌 이유는 이렇게 찾는다 그랬어. 얘가 관계대명사라면 얘가 선행사죠. 그럼 이거 안 만길어봤자 it에서 놓으려고 봤어. 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동격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동격이니까 뭐뭐인 의견. 그러니까 이 부분의 해석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한 그룹이 뭐 했다? 의견을 뭐 했다? 형성했단 말이야. 데니아라는 의견을 형성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 설명은 한 그룹은 뭐 했다? 데니아라는 의견을 설명. 데니아 뭐? 그 사람이 어땠다? 똑똑했다. 언제? 초반에 바쁘다. 이 데이터를 너무 데이터하면 이거 뭐야? 앞에서 나왔던 표현으로 바꾸면 problems. 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쪽 15개에서 internet that person was internet. 그 사람 똑똑했다. 어디에서? 앞쪽 15문제에서. 됐습니까? 앞쪽 여섯 문제에서 아 잠깐만 오늘 이니셜스에서 오더 데이터. 아 이거를 15문제라고 하면 안 되겠다. 어 여기에 오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의 기초하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그룹이 뭐 했습니다.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똑똑하다라는 뭐에 근거하여? 그렇죠. 앞쪽 데이터에 근거해서 됐습니까? based on 이런 느낌인 거야. based on.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while이 앞으로 이제 이 while이 뭐, while에 대해서 뭐, 왜 내가 해놨을까, 강조해놨을까? 왜? 이게 아니란 말이야, 이제.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반면에, 이거 however 같이 해석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이거가 뭐 초반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뭐뭐하다라는 것을, 똑똑하다라는 의견을 형성했습니다. while ER인 반면에, while ER인 반면에 뭐야? 다른 그룹이 뭐 정반대되는 의견을 형성했던 반면에, while 이제 반면에라는 뜻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however처럼 서로 반대되는 비교할 때 씁니다. the opposite opinion을 말로 풀었으면 the other group formed the opinion that the person was stupid on the initial set of data.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once부터 해석. Once this opinion is formed, while opposing evidence is presented, it can be discounted by after revolting later from promise to some other constituent chance for problem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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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의견이 혹은 되고 다른 증거가 제시됐을 때 그것은 무시당할 수 있다. 문제의 난이도가 아니면 기존의 탓으로 돌림으로 오케이. 그래서 원스에 대한 얘기 모르겠어. 자,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하세요. 한 번. 이 아니라, 그런 뜻도, 이제 다양한 의미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란 뜻도 있고, 한란 뜻도 있지만, 한때, 한 번, 이런 뜻으로 알고 있죠. 뭐, 옛날 옛적에 할 때도 쓰는 거, 한때, 이런 뜻과 한 번. 근데 여기서는, 일단 뭐뭐 하면이란 접속사입니다, 이게. once 주어 동사 오면, 일단 뭐뭐 하면.
Once this opinion is formed가 뭐겠어요? 이러한 의견이 형성되고 나면, 선입견이 생기고 나면, when opposing evidence is presented, opposing ing 왜 꼬라지야? 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물어본 거죠. 분사구문일 리가 없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 만기라죠. When it is presented가 되는 거죠. When it is presented.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얘를 꾸며주려고 보고, 분사구문 아니고. 됐습니까? 그럼 opposing evidence가 뭐야? opposing evidence. 정반대되는 증거. 내가 판단 내린 거에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 판단을 뒤집어야 할 증거. 그 다음에 present에 대한 얘기. 제시된. 여기에 is presented를 뭐로 바꿀 수 있냐? exist로 바꿀 수 있죠. When opposing evidence exists.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쉼표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있으면 훨씬 나았겠죠.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Evidence. The opposing evidence can be discounted. 오케이. 이 부분 뭐 되어질 수 있다? 무시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가치가 하락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또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거나 또는 뭐 무시될 수 있다. 됐습니까? 원래 디스카운트는 가격을 깎다, 할인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치가,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뜻을 쓰인 겁니다. 됐습니까? 반대되는 증거가 있을 때 그 반대되는 증거가 무시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단 어트리뷰트의 뜻 뭐뭐의 탄으로 불러 밑에 나와있죠. attribute A to B 할 때 이 to도 전치사의 to고요. A를 B의 탓으로 놓친다. 됐습니까? 여기에 to 여기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by 그렇죠. 무시될 수 있는데 뭐하면 탓을 함으로써 또 무엇을 타, 무엇을 누구의 탓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후에 문제 풀이한 그 수준 됐습니까? 나중에 잘해서 못해서 못했잖아. 그렇죠.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 퍼포먼스 자체의 뜻은 업무 수행 능력이야. 나중에 업무 수행 능력인데 여기에서는 나중 업무 수행 능력이 뭐예요? 나중에 문제 풀이한 것이 맞고 틀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근래에서는. 됐습니까? 나중에 지금 뭐야? 나중에 많이 틀렸잖아. 나중에 못한 것을 뭐야? 나중에 못한 것을 누구의 탓을 하면서? 다른 이유에. 다른 원인의 탓을 하면서. 제가 그때 제가 그 뒤쪽 풀 때 갑자기 뭐 밖에 자동차들이 뭐 지나가면 빵빵거렸어. 뭐 이런 거. 뭐와 같은 운 거는 문제 많이 좋아. 뒷문제가 어려웠어. 운이 안 좋았어. 갑자기 뭐 앞에 있는 애가 뭐 똥을 싸가지고 거기 신경 쓰느라고 못 풀었어.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아이고 40번부터 풀고 가야 되겠다 라고 온 애들을 박살내는 이 문제가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 40번 유형은 문제를 안 낼 순 없어. 근데 학생들이 이 문제를 쉬워하고 많이들 정답률은 높다는 걸 알아. 근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문제 난이도를 높이고 점수를 내리고 싶어 그러면 다 오히려 어려워 팍팍 쓴단 말이야 이 친구.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쉬운 문제 유형이라서 이렇게 이런 문제다 내놨죠. 근데 이거를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 유형이 아니고 지죽박죽 정렬. 이 문장 어디 들어갈래? 얘는 왜 이 꼬라지니? 여기에 opposing을 opposed 써놓고 만져뜨렸냐? 어렵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opposed의 뜻이 반대되다라는 자동사야. 그러니까 evidence의 주어가 될 수 있는 애야. The evidence is opposing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 증거는 반대 상반대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The evidence is opposed가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opposing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익혀두는 거죠. The evidence is opposing. 누군가 저 뭐야 형사 김전 누구야 뭐야 코난이 나왔고 네가 범인이다 이러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어 만화 속에다 보면 Your evidence is opposing 이러면 네가 얘기한 거 안 맞는데 이거 Your evidence is opposing이 맞기 때문에 opposing evidence란 말이야. The man is running이 되죠. 그러니까 러닝맨인 거야. 그러니까 꾸며 이게 꾸며 형용사 그 동사가 형용사 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꾸밈을 받죠. 이 꾸밈을 받는 애가 주어가 될 수 있으면 ing 형태로 뭐 꾸며줄 자리를 갈 때 ing가 돼야 하는 말이야. 알겠습니까? baked cookie야, baking cookie야. 그러면 더 베이크, 더 쿠키 이즈 베이킹이야, 더 쿠키 이즈 베이크드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베이크드 쿠키야 라는 말 쉽게 설명하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ED형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evidence, present의 뜻이 보여주다잖아. 제시하다. 내가 지금 present하고 있잖아. 그쵸? 그럼 내가 어떤 데이터를 present하고 있으니까 이게 데이터 같은 단어라는 거 이번에 ED형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it 같은 거, 이건 뭘 가리키는가, 이거 파악이 잘 돼야 돼. 어포징성, can be discounted. 그 discount, discount 이런 거 맨날 흥정하는 것만 해왔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할 줄 알았나? 가치가 무시된다. 중요성이 떨어지게 무시당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지금 고1이기 때문에 이거 어트리뷰트를 얘기하는 거지. 이제 2학기, 당장 2학기나 아니면 4월, 5월 모의고사부터는 어트리뷰트 2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로 치는 겁니다. 그니까 이런 단어 계속 나오진 않아요. 수업 중입니다. 햄버거. 되게 반가워하네. 됐죠? 네. 오케이. 그래서 또 막혔던 것들이 이런 문장들을 좀 잘 파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내가 그 뭐야 3월 모의고사 치기 전까지는 마스터해야 되겠다. 플러스 어디에 있는 거? 수능 거기 클래스 카드에 있는 단어 공부하고 계실 시간이 없죠? 네.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너무 여기에 단어 정리하면 몇 단어 좀 나와요? 많이요. 세려 보세요. 네.